안녕하세요. 논리 체인어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논리학 지문 이렇게 읽으면 아, 생각보다 쉽다라는 그 방법론에 관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논리학 지문이라고 했을 경우 어떤 지문을 말하는 건가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 이것이 참인 명제냐 거짓 명제냐라고 이렇게 조금은 생소한 단어들을 다루고 있는 지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참, 거짓 이런 명제들이 나오면 이것이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논리학 어떤 지식을 또는 논리학의 개념 또는 그 용어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시간 내에 풀 수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논리학의 개념이 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절대 없겠죠. 자, 그러면 저는 누님이 말하는 것처럼 논리학 지문이 나오든, 여러분 논리학 할아버지 지문이 나오든, 일단은 내용보다는 이 글의 구조를 보면서 독해하라고 말씀드리겠죠. 제가 누님이 글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은, 자, 첫 문장을 봤을 때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올지 예측이 되는지, 첫 문장에서 보여지는 그 논리적 범주를 통해서, 또한 가지는 첫 단락만 봐도 이어질 단락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고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움직일 것인지 논리적 범주가 예측되어서 이것들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면서 글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만들기 그러면서 독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세부적인 논리학의 사례에 해당하는 문장들, 그 문장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 문장 이 자체가 참 거짓이냐 이런 식으로 문장의 내용 이해를 통해서 참 거짓을 밝히고 그리고 이 전체의 지문을 독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바로 잘못된 독해법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럼 채인호가 말씀드리는 이 논리학 지문을 읽는 방법은 글을 구조적으로 읽는 것과 더불어서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문장의 사례들이 나오면 그 사례들의 의미는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의미보다는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문장 자체를 X나 Y라고 치환하십시오. X나 Y로 치환한 다음에 아, 이런 문맥상으로 이 문장은 참이 될 수밖에 없고, 논리상으로, 문맥상으로 이 문장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빠르게 치고 가야지만 쉽게 우리가 독해할 수 있고, 문제로 갔을 때도 어떤 문장에서 어떤 사례의 문장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례의 문장들을 우리가 앞에서는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XY로 치환했으니까 사례 문장 역시도 이참 거짓이나 이런 것들을 아 나는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이 논리상 뭐가 돼야 되는 거지라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를 먼저 생각하지는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게 무슨 얘기야? 라고 좀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역대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2019년 가능세계라고 하는 요 논리학 지문을 제가 직접 읽어 드릴 테니까 아, 저렇게 최인호는 한 문장 한 문장의 사례의 의미에 집착하지 않고 아 문맥상으로 이 문장은 이해될 수밖에 없어서 XY로 치환하면서 글을 읽어가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영상에서 제가 문제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 너무 길면 또 여러분들 안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패스가 다 있으면 그냥 지금 아 가능세계 그동안 내가
강의를 아무리 들었어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정말 저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아,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아, 논리라는 게 보이면 문제도 쉽게 얼마나 쉽게 푸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가능세계 지문을 여러분들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아, 저랑 독해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 저와 확인, 비교하는 작업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유월모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영상은 제가 저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문법 시리즈로 제가 또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자 가능세계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학 지문.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체인호가 좋아하는 모순 나왔네. 그래서 체인호 책 모순 수업 있잖아. 첫 문장 읽자마자 이거 읽고 싶지 않고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이거. 아이씨, 집에 가야 되겠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는 말은 알겠는데 자, 이럴 경우 잘 봐. 글 어떻게 쓰여지는지. 니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가 나오는 거야. 그럼 바로 예를 들어가 보이면 바로 이거 그냥 무슨 말인지 계속 매달리고 있으면 안 돼. 이 문장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왔을 때는 이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빠르게 스킵하듯이 넘어가면 되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쉬웠는데 예를 들어서 빠르게 스킵하는데 눈에 띄는 내가 예상한 다른 게 있어 알파 그건 캐치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빨리 읽기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야 첫 문장 잘 모르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는 거야 그럼 모순관계라는 게 있는데 모순관계라는 것은 두 명제가 있어 뭐 XY가 있다고 칩시다 그 두 명제가 모두 참 둘 다 참이거나 또는 둘 다 거짓인 것이 가능하지 않은 관계. 이 말로는 좀 어렵잖아. 더 이상 설명 안 해볼게. 예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채노가 맨날 글 읽을 때 X, Y, 문학할 때도 치안하잖아. 이런 걸 생각하면 돼, 익숙하게. 어떤 임의의 명제 P라고 하면 P와 나 P는 그럼 머릿속에 이게 두 명제네. 이거 다 집어넣는 거야. P와 나 P. 이렇게. 이럴 때 얘가 모순 관계구나 이렇게 자 다른 거다 요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요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두 명제라는 게 P와 나P인지 P와 Q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해요? 이 말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야 보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거든 안 궁금해? 야, 두 명제가 야 어떤 두 명제가 참인 동시에 거짓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야? P, 나, P를 이거 A, 나, A B, 나, B 해도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채노가 맨날 하는 거잖아 이거 맨날 채노가 A 맨날 하는 거 X, 바트, 나, X 이렇게 하는 거 이 둘의 이 모순관계 자 다시 한번 나 모르겠고 모순관계라는 게 두 명제 어쩌저쩌고 했는데 두 명제가 이거구나 얘가 참 얘도 참 얘가 거짓 얘도 거짓 그거 안 된다는 뜻이구나 이런 뜻이야 설명을 한다면 근데 이런 설명도 필요 없다는 거야 난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아, 두 명제의 관계가 피와 나피 관계구나 난 이것만 머리에 더 들어온다는 거지 이게 모순관계 기호 낫은 부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설명을 해볼게 체인호는 사람이다 체인호는 사람이 아니다 이럴 땐 두 문장은 그러면 체인호는 사람이다도 참인데 체인호가 사람이 아니다도 참이야? 그럼 뭐야 이게 뭐가 참이라는 거야 체인호가 사람이다는 거짓 체인호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짓 그럼 뭐라는 거야 체인호는 얘 뭐야 유령이야 뭐야 이런 내가 지금 넣은 사례 같은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아, 두 명제란 피와 나피 관계. 얘네 일대만 전제 조건 모순 관계로 갈 수 있구나. 그게 모두 참이든 거짓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P와 나 P가 그래서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 그럼 반복하는 것들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P와 나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이라고 한다. 그럼 요 부분 갖다 적어 이제 적는 연습. 아, 요 부분을 개념 정의한 부분. 이 부분을 모순 중에서도 무모순일이라고 한다. 이제부터 글을 못 썼다는 게 이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나왔다면 우리는 뭐든 나오길 기대해야 되는 거니. 논리상. 뭐 유인지나인지 모르겠지만 둘다 거짓이 될수 없을 때는 뭐라고 해? 뭐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그거 없어.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고 끝났어. 봐봐.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 데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논리학보다 이런 게더 글쓰기 논리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빠트. 그러면 자 무모순이라는 건난 모르겠고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아니고 둘다 참이 안 된다지. 둘다 참이 안 된다. 빠트 나왔어. 난 이걸 본다는 거야.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가 돼야 돼? 둘 다. 그렇지. 그냥 둘다 참이구나. 둘다 참인 경우가 있겠구나. 이게 가능한 경우가 오겠구나. 나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빠트 가지고만 보는 거야. 글쓰기로 보는 거야. 글쓰기로 이렇게. P 뭔지 모르겠어. 근데 봐봐.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기억이야. 근데 이게 다보탑에 경주에 있나요?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혹시 대구 아니에요? 다보탑? 광주 아니에요? 광주? 몰라. 의미 생각하지 마.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고민하지 마. 기억과 니은이라는 두 문장이야. 근데 중요한 게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둘다 참이다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얘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그럼 이 말의 동의어는 나는 읽을 때난 빠트 때문에 둘. 여기 있는 건 기역 문장과 니은 문장이 둘다 참이 될수 있다는 말 뜻이네. 왜? 모순 관계라면 둘다 참이 될 수가 없으니까. 됐지?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읽는지를 보는 거야. 난 글을 알려주는 거야. 논리학을 넘어서. 글쓰기 논리의 무서움을. 그럼 빠트만 봐. 둘다 참이다. 그냥 모순 관계.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해서 뭐 읽은 거냐면, 모순 관계는 P, 나 P. 근데 둘다 참은 안 돼. 빠트, 둘다 참이 돼. 둘다 참이 되니까 얘네들은 모순 관계 아님. 그러면 얘네 기억과 니은은 P와 나피 관계가 아니네? 이런 논리를 세우는 게 그리기라고. 그럼 나는 P, 나피가 아니고 P는 니은은 Q라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앞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P, 나피.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면 P, Q면 되는 거지. PA, PX, PZ. 뭐가든 상관없지. 핵심은 둘다 참이라는 거지. 봐봐. 필요 없는 말이야. 그 얘기해야 되거든.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뭐냐면 해볼게. 다보탑은 지금 경주에 있는데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어. 이렇게 또 풀이하면 안 되지. 개성에다가 다보탑을 세우려고 했었나 보네. 과거에. 그런데 안 세웠네. 그리고 경주에 세웠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런 뜻으로 가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일지 이거를 갖다 이렇게 끙끙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냥 퉁 쳐서, 아, 얘네들은 모순 관계가 아닌 애들이니까 둘다 참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애들은 없어, 대한민국에. 왜 글쓰기를 모르니까. 그냥 문장, 이거 다보탑은 개성이. 이걸 해석하지. 근데 논리학 지문이 또 나온다고 이 사례가 나오겠어? 아니잖아. 근데 뭐 어떤 사례가 나오든 앞에 나피 때문에 모순, 아주 뭐야. 빠트가 나오고 모순 관계 아니라면, 피, 나피 관계가 아니구나. 둘다 참이구나. 이렇게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연습해, 연습. 그대로야.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어디? 다보탑에, 개성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는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피와 나피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빠트.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글을 너무 못쓴 거지. 뭐라는 거야?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한 세계. 가능세, 이것도 참인 세계. 이거잖아. 이것도 참인 세계. 이것도 참이니까 지금 이건 당연히 참이야. 근데 이것도 참이 되는 세계가 있어. 이런 얘기잖아.
이거는 지금 뒤에는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고. 어차피 뭐야? 파트 둘다 가능하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걸 쓴다면 파트 나오면서 자, 이건 참인 가능한데 이것도 가능한 세계도 존재한다. 그래서 둘다 가능하다. 둘다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말을 썼어야지 논리적으로 써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첫 문장이 모순 관계 설명해서 무슨 얘기할 줄 알았더니 또 뒤에 갔더니 또 배신이야. 또 무슨 얘기 아니에요. 가능 세계 얘기예요. 어쨌든 그냥 어쩌지 따라가죠. 그래, 이게 가능하다. 그럼 이제 뭐 할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럼 매달락의 첫 문장을 보란 말이야. 가능 세계의 개념은 그럼 앞에 가능 세계, 아까 다보탑이 개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가능 세계의 개념은 일상의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앞에 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자, 앞에서 읽었는데 기준이 안 잡힌다. 뭐 전개될지 모르겠다. 그럼 뭐 하나?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에서 다시 시작하라.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다시 기준. 아, 이제 모순 관계가 아니고 가능 세계로 오는구나. 그럼 가능 세계로 와. 근데 가능 세계는 네 단락 첫 문장을 잘 봐. 뭐뭐 과가 나오잖아. 그럼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 가능 세계와 필연성, 가능성의 관계를 논하겠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두개 나왔잖아. 그럼 둘의 차이. 자, 여기도 엉터리잖아. 초당성도 알겠네. 그럼 가능 세계와 뭐부터 나와야 돼? 필연성. 뭐 나와, 지금? 이거 초당성 글쓰기야? 지금 초당성도 못 쓰기, 지금.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 성립한다는 뜻이면 몰라야 되지만 그냥 따라가. P는 나는 머릿속에 뭐 생각해야 돼? 필연성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나와. 그냥 P라는 명제야, 명제. 하나의 문장. 이런 거 몰라도 돼. 체인호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은 가능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돼. 아, 내 생각에는 지금, 야, 가능세계랑 필연성 나와야 되는데, P는 가능하다니까, 가능성에 관련된 얘긴가 보네. 라고 툭툭 치고 가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어떤 단어? 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단어? 다 가능세계, 뭐, 다 나왔는데 뭐, 적어도 하나잖아. 그럼 두개 나왔으니까, 적어도 하나면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니? 그러면, 왜냐면, 자, 우리 이런 거 적을 때두개 나오면 각각의 상대어를 갖고 있는 걸 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하나, 이렇게.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거 이해가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논리학적인 이해가 아니라고. 두개 나왔네? 둘의 상대적인 차이 부분에 집중하자? 그게 이해다? 봐봐. 요번에 똑같은 구조네. P는 필연적이다. 그러면 이해하지 말고, 아, 필연성 이제 얘기하는 거네. 체인호는 사람이다는 필연적이다라는 것은 몰라도 돼. 는 P가 눈에 어떤 단어? 그렇지. 모든 가능 세계에 성립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 말이 수능날 끙끙대지 말고 나는 빠르게 치고 가면서, 아, 얘 필연성에 관해서 물을 때는 뭐든이 나오면 되고, 가능성에 관한 얘기할 때는 적어도 하나라고 그냥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여기서 뭐 이해가 뭐가 필요해? 그냥 글쓰기 논리상 두개 나오면 둘의 상대적인 차이.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 된다. 정리하면 된다. 선택지 찾을 때요 단어가 바뀌어 나올 것이다. 이거 이게 끝인데 뭐.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이건 사례잖아. 그러면 누구 사례를 또 들었어? 필연 사례를 들으면 안 되지. 순서상으로 누구 사례를 들어야 돼? 가능성 사례를 먼저 가능성 사례를 들어야 될거 아니야. 뒤에 다버타본 경제에 있다는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이게 가능성 사례지. 아니, 지금 뭐냐면, 뭐든 적어도 했고, 그 다음엔 우리는 그러면 이거 먼저 했으면 이거에 대한 사례가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 사례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 사례는 뭐냐면,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 뭐 이런 거할 때, 지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건부랑 서술부가 같네? 이거라고 치고 빠지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 안 된다고. 우리 맨날 하는 조건부 서술부. 아, 그러면 여기는? Q, 조건부랑 서술부가 같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하지 말고. 필연적인 명제들이는 뭐, 또 나오잖아. 그래서 뭐든 반복되는 거지. 예를 들어볼까? 이런 설명 필요 없는 건데 해볼게. 만약 체인호가 사람이면 그는 사람이다. 이거지. 체인호가 기계이면 그는 기계이다. 이거는 모든
가능 세계. 뭐 어디에서나 다 가능하다는 거지.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바트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그럼 이거 좀 이거 그냥 가능성. 적어도 하나 이거 좀. 봐, 이거 얘기할 거다.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뭐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지. 이게 뭐야, 동요가. 최소 하나에서는 성립한다. 이 말 한 거지, 이게.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 읽었을 때는 없어. 첫 문장을 보고 나서 두 개가 나왔으니 난 이 차이만 찾을 거야. 끝. 그렇지? 그럼 이제 그 다음 글이 과연 그러면 가능세계 필연성과 가능성이 어떤 전개될 줄 알았나 라고 했더니 또 다른 얘기야. 전혀 상관없어. 필연성 가능성하고. 아, 미치겠지? 첫 문장.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또 이 얘기 필연성 이거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나와요.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일상적인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한다. 그럼 발음도 안 되네. 연구 같은데 보다 잘. 가능세계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는 일상적인 표현들. 그게 뭔데? 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대. 왜? 이런 거지. 가능세계를 가지고 일상적인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떻게 도움 주는데 또는 왜 도움을 주는데 일상적인 표현 뭔데 그게. 아, 언제나 첫 문장 읽고 스탑. 그 쓰기야. 가능세계 이런 말 없어. 몰라도 돼. 가능세계야 뭐예요? 아, 고민하지 마. 이 가능세계 그냥 이거를 뭐 로봇세계, AI세계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 그냥 퉁쳐서 A야. 중요한 건 A세계가 일상적인 세계를 도와준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는데? 왜 도와주는 건데? 뭔데?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여기까지도 사례이기 때문에 넘어가. 모르겠네. 저속사. 그런데. 무조건 잘 봐. 근데 뭐에 대해서 그런데야? 근데 갑자기 이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 글도 엉터리인가 이 부분이. 전통 논리학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현대 논리학인가?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됐어. 이게 그런데이기 때문에 만약 A면 B다라는 걸 딱 보는 순간 내용이 아니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태도 배운 것처럼 봤더니 이게 유 명제인가? 그럼 그게 A인가? 그 다음에 올드 명제, 기존의 명제인가? B인가? 이걸 갖다가 매칭하는 연설을 하면 된단 말이야. 야, 고전 전통 논리학에서 이 말 한다는 얘기는 앞에랑 매칭시켜. 이게 현대 논리학이란 말이야. 그럼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이게 A라고 이렇게 치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빨리.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그냥 B로 빨리 치환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뜻풀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다시. 왜요? 자, 바트가 나왔잖아. 앞에 건 체인호가 대충 읽었단 말이야. 사례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바트가 나왔어. 바트가 나오고 전통 논리학을 이야기를 했어. 근데 전통 논리학을 봤더니 A이면 만약 A이면 B다라는 말을 해. 아, 그러면 여기도 범주가 같아야 되잖아. 바트지만. 그러니까 범주가 같아야 되니까 현대 논리학도 A이면 일단은 B이다라는 걸로 같이 일단 매칭을 해놔야 되겠네. A면 B다라는 걸 똑같은 범주인데 바트 A면 B이다를 각각 뭐가 다른데. 자, 다시 한번 뜻풀이 아니야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빠르게 A에 해당하는 것이 만약 8시에 기차를 타다고 B는 뭐고 지각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대응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뜻풀이가 아니고. 그럼 잘 봐. 자,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참 거짓 얘기 안 했거든. 이 말이 빠트가 나오려면은 A면 B다라에서 이 여기 이럴 경우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를 했어야 돼. 근데 그거 없이 갑자기 A면 B라는 조건은 똑같은데 얘한테 없던 거짓 참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논리가 안 맞는 글이라는 거야.
B로 나오려면 앞에서도 A면 B라는 조건 하에 참거진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 없이 B 참거진 얘기한다는 거지. 니네는 이런 걸 이해해야 돼. 니네는 이런 거를. 할렐루야. 이거 나만 못하게 됐네. 자, 다시 그대로 집어넣어. 이해하지 마. A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A가 뭐일 때? 거짓일 때 B가 뭐?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이 명제, 이 문장, 이 문장을 P라고 하면 요것이 참이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난 이거 읽으면서 궁금한 거죠. 그럼 얘는 뭔데? 이 자리는. 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난 이게 궁금한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없어서 넘어가.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그랬쓴다면 이거 하지 말고 일단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여기로 와서 일상적인 표현 중에 내가 지금 잘 봐. 아침에 8시에 기차를 놓쳤어. 지각을 했어.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도착했어. 그러면 지각한 나는 뭐라고 말했을까? 친구들한테. 야, 내가 만약 8시 기차 탔다면 나 오늘 지각 안 했을 거야. 라고. 이게 가능 세계란 말이야. 다시. 현실 세계에서는 기차를 놓쳤고 내가 야, 만약이라는 건 이프니까 이게 가능 세계야. 가능 세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지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거다. 그럼 요거 지워버리고 이거 문제 하나 내려고 이거 낸 것 같고. 하지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하지만 왜 사람들은 가능 세계에서 만약 8시에 가능 세계는 이런 것도 있잖아. 만약 똑같으니까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놓고 요거 야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B 나 그래도 지각했을 거야. 사람들은 왜 이걸 안 하지? 이 말은 안 하지? 이거잖아 지금. 그래야 글의 흐름이 맞잖아. A면 B다. 만약 8시에 기차를 탔다면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보통 말하는데 하지만 만약 8시에 기차를 타도 지각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왜 사람들은 와, 이 말을 왜 안 하는 거야? 이거지. 그래야지 글의 흐름이 맞지. 갑자기 전통 이게 왜 튀어나오지? 자, 글의 흐름으로 가.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유만 찾아. 왜 저런 말 안 하지? 그 가능 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능 세계가 두 개야. 가능 세계? 탄 것 중에 지각하지 않는 거. 탔는데 지각한 거. 둘 다 가능 세계야. 왜? 8시에 기차를 탄다는 것 자체는 가능 세계야. 왜? 현실 세계는 난 기차 못 탔어. 지금. 아, 근데 그런 의미조차도 필요 없어. 내가 보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빠트라는 걸 통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A는 B. 앞에 전통 논리학 때문에 이 8시 기차 탔다는 걸 A, B로 치환할 수 있는가를 난 묻고 싶은 거야. 그걸 연습하라는 거야. 뜻풀이는 필요 없고. 자, 또 사례.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머릿속에 계속 왜 저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얘기다. 난 그 기차를 탔는데 마침 고장이 났네. 아유,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지각한 운명이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 하지만 똑바트가 나왔어. 내가 기차를 탄. 잘 봐. 하지만은 잘 봐. 저속사를.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별 없이라는 건 사고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 세계가 사고 때문에 도착하지 못하는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됐어. 이유 저거지. 야, 왜 사람들은 가능 세계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왜 자꾸 이 가능 세계만 얘기해? 왜냐하면 얘가 현실 세계와 유사하기 때문이야. 야, 현실에서도 8시 기차 타면 거의 사고 안 나. 사고는 1년에 뭐 한 번 날까 말까야. 그러니까 두 가능 세계가 있지만 사람들은 가능 세계에서도 이 얘기를 해. 이런 얘기지. 현실 세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은 얘는 현실 세계가 유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 이건 쉽잖아. 이거 얘 왜 이 얘기 안 해? 유사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 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성에 보다 또 나오네. 현실 세계가 더 유사하다면 그럼 그대로 치환하면 되는 거지.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 계속 이 얘기 반복하잖아. 그러면 A가 뭐일 때 A가 참. 이제 나왔네. A가 참. 그러면 지각하지 않았다가 참인 거네. 그렇지. 지각하지 않았다가 참이 돼야 돼.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이야 여기서. 뜻풀이가 아니고 A가 참인 가능세계를 중에서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훨씬 유사하다. 그러면 B가 거짓. 그러면 지각했다가 이거는 B인데 이건 거짓인 거네. 이 세계보다 지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참이네. 난 모르겠고 뜻풀이 모르겠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A, B 자리에다가 그냥 얘네가 말하는 거 집어넣을 수 있느냐지 이게 무슨 말인데요 라고 하는 시간 없다고. 똑같이 써놓고 여기가 A 똑같은 A는 똑같아. 그럼 얘도 둘 다 A 둘 다 참이야. 기차를 탔다는 건 참이야. 근데 지각을 하지 못했다는 게 참이고 이건 지각을 했다는 건 거짓이야. 그래서 이게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유사하다면 현실 세계의 나는 잘 봐. 현실 세계의 나는 현실이야 현실.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A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A는 기차를 타는 거야. 그럼 현실 세계니까 현실 세계니까 A 기차를 타지 못한 거지. A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건 기차를 못 탔다는 거지. 아는 경우에 얘는 이렇게 만약이라는 가능 세계를 말할 거다. 뭐라고 말할 거냐면 기차를 실제로 놓친 나는 8시 기차를 못 탄 나는 만약 내가 A라면 기차를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똑같은 말의 반복이야. 탔다면 나 B가 아닌 나 B는 또 뭐로 치환하면 돼? 지각하다가 아닌 이건 나 B는 지각이구나. 지각하다가 아닌 B. B는 지각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치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앞에 있는 내용에 반복하고 앞에 있는 내용을 기호로 바꿔놓은 거야. 뜻풀이가 아니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해하라가 아니야. 지금 오늘의 본질은 사례나 이런 것들을 A, B로 치환해서 이해하지 말고 그 자리에 참, 거지 갖다 집어넣기만 해라. 그렇게 정리를 해라. 이걸 언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글쓰기이기 때문에 글쓰기란 앞에 내용을 점으로 부연한다는 건 앞에 내용을 잘 썼다면 순서대로 부연하는 거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걸 연습해라. 그러면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 일상하고 또 관련이 있었더니 갑자기 또 생뚱맞게 가능세계 네 가지 성질은 그러니까 한편의 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네 가지 나왔으니까 첫 문장 잘 보세요. 자 난 논리학 지문이지만 논리학 지문 하는 게 아니야.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이고 논리학 지문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호를 갖다가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거뿐이지. 안 되면 수십 번 복습해. 수십 번 오케이? 약하면 약한 것도 연습하면 되잖아. 자꾸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알러지를 극복하는 방법은 약 치료가 아니고 알러지 일으킨 애를 계속 먹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알러지랑 싸워가지고. 그럼 그 다음 알러지 이기는 거지. 그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겁먹지 말고. 가능세계는 다음 네 가지 성질. 그러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첫 문장 매달라게. 그러면 네 가지의 차이점을 찾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가능세계의 네 가지 차이는 뭘까? 잘 봐. 또 똑같잖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세계 네 가지 나올 텐데 네 개 차이점. 첫 번째는 가능세계 일관성? 저거 일관성.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잘 봐.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체이노가 사람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체이노가 사람인 세계는 없다.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건 어떤 거 보면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체이노가 두 날개로 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 체이노가 두 날개로 나는 세계는 없어. 어느 세계도 가능하지 않다면 그 가능 세계는 없다. XXX 잘 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해하지 마. 비교하면 돼. 자, 비교란 이해가 아니고 대칭되는 단어들. 둘째 봐봐. 가능세계의 포괄성.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 그러면 야,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포괄성. 아, 여기하고 딱 대칭되네.
어떤 것이 체인호가 두 팔로 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체인호가 두 팔로 나는 세계 막 날고 있어. 그 세계는 존재한다. 뭐 이 얘기지 뭐. 이거 둘에 대칭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해로 풀면 안 된다는 거. 이해로 풀면. 셋째, 가능세계의 완결성. 이게 보기 문제를 체인호가 쉽게 푼 문제야.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인데, 봐.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모든 세계야.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와 나피이다. 라는 대중률이 성립한다. 무슨 말이야? 난 모르겠는데, 자, 어느 세계에서든, 모든 세계야. 사실 논리학에서 중요한 건 모든 어떤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도 논리학 나오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따라서 의미가 대비가 됐거든.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고 모든 어떤 이건 모든이지 어느 세계 든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모든 어떤 자 모든 세계에서는 P, O와 나 P 이게 중요하잖아. 이거 눈에 확 들어와야 돼. 아, 아까 모순 관계 있을 때 P하고 나피라고 했는데 P가 참이라면 얘는 거짓일 것이고 얘가 참이라면 얘는 거짓일 거야. 모든 세계에서는 P, 체인호는 사람이다. 체인호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체인호는 사람이다가 참이라면 사람이 아니다는 거짓이고 체인호가 참이 사람이 아니다가 참이라면 체인호는 사람이라는 거짓이다. 이런 사례 필요 없고 이거 딱 보는 순간 얘네 관계가 피와 나피의 관계가 있을 때 최소 하나는 어느 세계에서든 참이 된다. 이걸 이퀄 배중률이라고 한다. 배중률이 뭔데? 설명했잖아 좀 전에. 몰라. 배중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럼 넘어가. 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이게 피, 나피가 들어왔어야 돼. 즉 피와 나피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설명했어.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자, 한 가능세계에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연속된, 단절되지 않았어.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쉽게 말하면 한 가능세계에서는 하나의 시간, 하나의 공간이 있다면 이 하나의 시간이라는 계속 연속되어 있고 하나의 공간은 계속 연속되어 있어. 여기. 근데 한 가능세계 W1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는 이어질 수 없다. 이게 독립이네. 하나의 가능세계는 하나의 세계 안에서만 다른 또 다른 가능세계하고는 떨어져 있다. W2하고는. W1이 W2랑 연결되지 않는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이 이끌어내며 그에 관한 연구는 어쩌고 하고 어쩌고 어쩌고 아무것도 그냥 원래 서론의 역할은 앞에 본론을 최종 정리하면서 뭔가를 얘기하다는데 뭐한 건데 도대체 그치? 얼마나 글을 못 썼어. 니네는 이제 이해하지. 우린 글쓰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 야 수능도 글이 개판일 수가 있구나. 개판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인가? 논리학집은 오늘 어떻게 읽을 것인가? 뜻풀이가 아니고 그 기호를 가지고 내가 매칭시키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